끝나고 난 후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네, 휴가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양심을 돌아볼 때입니다. 언제까지 피곤해 하실 건가요? 활력 챙기셔야죠.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8월도 벌써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네. 폭염도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고 시간이 좀 빨리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연일 더워서 그런지 네. 그냥 한 달이 훅 지나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8월 어떻게 마무리 잘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또 가을이 온다고 하니까 아쉬워요. 시간이 가을, 그렇죠. 빨리 지나가는 벌써 절기가 두 개나 지났어요. 가을 두 번째 여기까지 와 처서까지 왔고 근데 이게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덥네. 저희 네. 9월까지 덥다고 예보가 네.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덥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서 그런지 네. 자꾸 늦잠을 그냥 그건 잠 많은 거잖아요. 그냥 게으른 거죠. 원래 안 그랬는데 진짜 좀 네. 게을러지고 아 그건 약간 좀 나이 먹고 그런 것도 있나?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더우니까는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계속 또 자게 될 것 같아요. 전 집에서 일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저도 아이디어 일하는데 짜고. 아 그렇게 요즘 일하는 티 낸다? 네, 저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더워서 집에서 이렇게 술을 드셔서 아, 또 술만... 아니 집에를 일단 안 가요. 회사에 있어. 더워서 회사 그렇구나. 시원해요. 회사 세상 시원해요. 에어컨 바뀌려고 네 저는 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떻게 두 분은? 저도 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는 휴가를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휴가를 내고 또 내던데? 휴가를 몇 번씩 내셨잖아요. 자주 내죠. 조금씩 자주 내요. 한 번에 싹 내면 좋은데 네. 네. 내면서 이제 푹 쉬고 왔죠. 아 잘하셨네요. 차윤희 캐스터는? 저는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8월 달 네. 주말마다 놀러 가잖아요. 주말마다 연락이 톡을 안 입잖아요. 주말마다 그렇게 오직 바꿔 달러 다니시는 거 제가요? 아니 오해세요. 톡 보내도 익숙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녹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밑에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요? 네, 잘 보세요. 주소지 나가셨거든요.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채팅창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맞는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죠? 네, 바로 휴가가 끝난 후 내가 겪은 후유증입니다. 이제 8월 휴가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과연 무슨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우리 캐스터분들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가 좀 다녀오셨잖아요. 뭐 길게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조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뭐 우리가 또 날씨 상황상 네. 뭐 휴가를 못 낼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게 조금씩 즐기고 왔는데 이게 휴가라는 게 갈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돌아올 때 정말 후유증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후유증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빠지는 근무를 다 네.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잊지 않고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못 믿는 거네. 우리 못 믿네. 네.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시고. 그러니까 언니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휴가를 가면 다른 네. 캐스터들이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 못 믿었다. 네, 못 믿어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정말 이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말 미안해지고 네.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는 네. 사실 이제 날씨 앞뒤 상황을 잘 네. 알아야 되는데 네. 약간 좀 며칠을 네. 쉬다 보니까 네. 앞뒤 상황이 살짝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 몰라요? 저는 항상 날씨 챙겨보고 바뀌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기상청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게 왜 뭐가 바뀌었을까 체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줄 아닙니까? 요즘에는 외국에도 인터넷 잘 돼서 그럼요 인터넷 되고 또 외국 가면 YTN 월드 나와요. 나 그래? 네, 네 그렇구나. 어떤 후유증 있으세요? 저도 네. 올해 네. 정말 오랜만에 네.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네. 잠깐 오랜만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 가니까 네. 네. 근데 갈 때는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가는 게 내가 맞나? 여행 네. 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마지막날을 네. 진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 두시면 돼요. 네. 영국 돌아오지 마세요. 네. 아니 또 돈을 벌어야 또 휴가 가니까 가서 알바하면서 하세요. 아니 그 저 한국이 그리웠어. 아 한국이 그리워서 네. 아, 그래 돌아오신 거구나. 네. 외국으로 일이, 나갔다 오셨네요 그러면? 일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한국이 그리워서래요. 한국이 그리워서. 네. 일은 하기 싫나? 그래서 돌아왔는데 네. 며칠 동안 일을 하기가 싫어.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쩐지 얼마 매트 막 하더라. 나 말
다 뭐라 그래. 갔다 와서 멘트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막. 그래요. 그랬어요. 지금 정신 차렸어요. 농담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네. 길게 휴가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쉬면서도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지. 아, 그럼 안 쉬면 되죠. 다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아니 수현 씨가 저희 이제 휴가 가는 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쉬면 되는데 그렇게 안 쉬시더라고요. 저는 일이 좋아요. 회사 좋고. 일이 아니라 화이팅.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80%가 휴가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휴가 후유증을 좀 보면 1위가 무기력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업무 의욕 상실이 74%나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로감, 체력 부진, 식욕 부진, 그리고 수면 장애 등도 겪었다고 합니다. 아니 식욕 부진에 수면 장애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가는 거야? 직업 자고 가는 건데 갔다 와서 너무 힘들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좀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안 갈 순 없는데 겪으니까 네.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네. 본래 생활 리듬을 찾는 데까지 평균 2.8일이 걸린다고 해요.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돌아와서 월화 수요일까지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하루 정도는 네. 좀 집에서 쉰 다음에 출근을 하거나 휴가 중에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대요. 아,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해주는 게. 그냥 결국 휴가 후유증이 너무 놀고 와서 그래요. 너 적당히 놀는데 노는 거를. 놀고 와서 그래요. 야, 1년치 모아가지고 확 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유명 휴가지 곳곳에서는 여전히 휴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잘 논 걸로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네. 휴가지는 몇몇 양심 없는 피서객들로 인해서 네. 정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집 쓰레기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네. 버려요. 쓰레기를 왜 미끄러워 어디다 버려요? 그러니까 버려서 뭐 주변에는 뭐 쓰레기들이 네. 산더미로 쌓여 있고 뭐 분리수거는 뭐 전혀 안 돼 있죠. 그렇겠죠. 자기 집에 있는 거 갖다 버리는데. 네. 그리고 해수욕장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네. 뭐 골치인데 심지어는 자기가 썼던 텐트도 그대로 버리고 온다고 합니다. 텐트까지 버리면 정말 쿨하신 분들이 버리면 그냥 한 번에 다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참 쿨하다고 네. 말을 해야 되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휴가철에 딱 두 달만 운영하는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소나무 보고 산림욕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 사이에다 해먹 걸어가지고 혼자 즐기고 거기서 숯불 켜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나무들이 상처를 많이 이렇게 나게 되고 그렇죠. 또 병충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미비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용도로 된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휴가철 후유증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도 있어요. 네. 바로 반려동물인데요. 맞아요. 네. 뉴스 많이 봤어요. 이 휴가철 한 달 동안에만 버려지는 동물이 무려 8천 마리나 된다고 해요. 8천 마리요? 네, 이게 겨울철의 두 배래요. 네. 근데 이렇게 버려져서 신고를 통해 보호소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법정 보호 기간이 10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일. 사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화가 나죠. 그렇죠. 저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문 열고 쓱 버리고 거기 강아지 이렇게 쫓아오는데도 일부러 데리고 가고 휴가철에. 네. 네. 근데 이 10일만 보호해 준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안에 자기 주인을 찾지 못하면 네. 이 소유권이 이 지자체로 알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너무 안타깝다. 10일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이제 10일 안에 못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당하거나 무더기로 묻지마 입양을 보내기도 한다고 묻지마 하더라고요. 묻지마 입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용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막 보내버리니까. 참. 안타깝다.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휴가 떠날 때는 참 좋지만 이렇게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휴가도 사실 중요해요. 하지만 나의 휴가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휴가가 끝난 지금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휴가 후유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늘 주제가 뭐였죠? 네, 내가 겪은 휴가 후유증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여호님이 승민 휴가 후유증 과정을 풀어줘야지. 그럼요. 네. 가을만 되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토 영진님. 네. 자, 좀
이런 것도 후유증인가요? 또 떠나고 싶은 것도 후유증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한번 갔다 오니까 그립고, 네, 그립고 자꾸 생각나고. 네. 이영훈님께서는 극복하는 네.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제가 겪은 휴가 후유증보다는 휴가 다녀온 주 다음 주에 이제 가까운 계곡에서 발이라도 담그며 마음을 달래는 게 이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레토 형제님이 계곡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본인이 가져간 쓰레기만 잘 정리해서 오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 해성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프랑스어를 안 듣는 관계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여기 번역기 이런 거 없나요? 지금 저희는 잘 부족해서 궁금하다. 네. 죄송합니다. 궁금하죠. 저희가 나중에 번역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또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세요? 극복이 안 되면 다시 갔다 와야죠. 그래도 또 가시는구나. 정답. 자주 가시는구나. 아니, 왜 하세요? 이미께서도 여러 나보다 더 했으면서. 아, 저는요, 네. 늦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휴가 기간에도. 이게 습관이 되기도 한데, 네. 일부러라도 늦게까지는 안 자는 것 같아요. 세상 힘들게 사시네. 저는 사실은 집에 잘 안 들어가지만 한번 들어가면 많이 자요. 잘 안 자지. 평상시에 안 자잖아요. 좀 많이 쉴 때 좀 많이 자고. 저도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길게 휴가를 간 적이 없으니까 보통 1박으로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또 나름 재미더라고요. 1박씩 여러 번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또 일을 좀 오래 안 한 게 아니니까 크게 후유증이 없어요. 그냥 갔다 고기 구워 먹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저도 네. 일단 갔다 와서는 최대한 하루 정도는 좀 푹 네. 쉬는 스타일이고 그 꼭 챙기죠. 하루 그렇게 꼭 챙겨줘. 쉬어야 돼. 다음날 힘드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좀 네. 마사지 받으러 가요. 마사지. 제일 고급스럽다. 남자가 되게 아줌마 같아. 아, 유니 씨가 오늘 여러 번 우리 지금 누구 나 차영희 씨 어머니 오신 줄 알았네. 어떡해. 네, 그럼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휴가 후유증. 이게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출근할 때 1월까지 쉬고 월요일 딱 나올 때 곰을 등에 한 마리 업고 출근하는 거 같다. 그래서 월요병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럼 이 피곤함 날려줘 뭐 산뜻한 거 없을까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신욕이나 냉온 조교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냉온 조교. 네, 네. 특히 이 조교 같은 경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조교 매니아시잖아요. 그렇게 매일 하신다고. 네. 네. 아, 매일까지는 아니고요. 거짓말 안 하니까. 가끔 하는데 가끔. 이제 40도 정도 되는 물에서요.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온욕을 한 다음에 네. 한 1, 2분 정도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있다가 이제 차가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허브 오일 있죠. 오일 네.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이 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숙면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제대로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근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조금 네. 귀찮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특히 저 같은 남자 같은 경우 그렇죠. 더 그런데 그럴 때는 얼음물에 네. 그냥 조경만 해도 피로가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해요. 얼음물도 좀 귀찮지 않아요? 얼음물에 30초만 하면 돼. 얼음도 지금 물에서 얼려야 그 되잖아요. 투자해야 돼요. 근데 30초가 귀찮으면은 정말 안 돼요. 제가 그냥 건강 포기. 말을 못 하겠고 30초 귀찮으면 이런 말 있어요. 나가해라 이런 말 있어요. 아, 그럼 조격하면서 네. 얼굴에 팩도 같이 하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팩 아, 좋아하시더니 괜찮... 1일 해야 돼요. 아, 근데 죄송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30초만 네. 얼음물로 조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운동 선수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심박수가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상승하면서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엔돌핀, 그걸 기분이 좋아지겠죠. 맞아. 그리고 산소 섭취량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 네. 괜찮네요. 얼음 조교. 30초니까 좀 귀찮더라도 30초, 금방 가 30초. 알겠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사실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운동 사실 세상 귀찮잖아요. 아, 지금 5분 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귀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단 한 30초만 아니 30 이 몇 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스트레칭만 하더라도 조금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보통 어깨, 네. 목 이 그렇죠. 등 쪽이 좀 많이 뻣뻣하다 해서 벌써 뻣뻣해요. 네네. 무기요. 네 그런 부분을 병원을 가게 무기 하죠. 무기. 제가 그것까지 못 고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척추 이완 스트레칭 네.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데 네. 좀 등을 꼿꼿이 펴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손을 네. 머리 뒤통수 뒤쪽에 이렇게 잡고 네. 네. 최대한
숙이세요. 대신 이 얼굴이 네. 이 몸쪽 가슴 쪽에 네.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눌러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닿아요? 닿을 만큼 느낌으로? 그러면 쭉쭉 눌러주시면 지금 시원해요. 목의 뒤쪽이 쫙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다음에 이 다시 올라와서 이 두 손을 턱에 대고 반대로 고개를 최대한 하늘로 젖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앞쪽의 목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이 동작을 충분히 한 15초 정도 한 다음에 2회에서 한 4회 정도 하면 목을 이완해주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어지럽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이게 어지러워요. 너무 안 하셨다. 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네. 이 허리와 등쪽을 풀어주는 네. 동작입니다. 네. 자, 양손을 깍지를 키시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한 쭉 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요? 네, 앞으로 펴는데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등을 최대한 말아주시는 거예요. 고양이 자세처럼 풀면은 등과 양손이 최대한 멀어질수록 누가 나를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목을 아까 누구야 나 이거. 자, 이렇게 당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목을 최대한 이렇게 네, 숙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때 어깨를 좀 힘을 빼주세요. 어깨 그 긴장을 풀어주시면 네. 목과 어깨와 등 허리가 모두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동작 또한 15초 해서 한 2회에서 4회 정도 하면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 잠깐 했는데 시원하네요, 진짜. 근데 사실 우리가 업무하다가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좀 더 틈틈이. 기지개는 한 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고 좀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번씩 켜주는 게 좋대요. 근데 세상 할 게 많네요. 너무 자주 한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해야 돼. 15분 안에 맞춰놓고. 척추 때문에 이제 허리 때문에 아픈 그렇죠. 분들은 좀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몸도 뻐근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쉬고 오면은 뇌도 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만 좀 쉬어요. 자꾸 쉬니까 어디 그런 거죠. 아니, 그래서 두뇌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두뇌 스트레칭을 한다고? 머리 어떻게 이걸로 머리 열어야 돼? 또 누구 잡아당기기라고 해. 노노노. 그 자극을 통해서 깨워주는 건데요. 네. 먼저 오른손은 아래 위로. 아래 위? 이렇게 아래 위로 했죠. 그 일단 여기 멈춰봐요. 이 아래.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제 이거를 동시에 해봐요. 동시에요? 동시에요? 아,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저 뇌가 깨어나는 거 맞아요? 차윤희 씨? 이러고 있죠? 이게 여기서 이게 웃기다. 이렇게 웃기다. 이렇게 하다가 빨리 해봐. 빨리 하다가 반대로 이게 웃기다. 반대로. 잘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을 반대로 바꿔가면서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우리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했네. 이런 느낌인데. 동그라미 세모. 이쪽 동그라미, 이쪽 세모. 이게 뭐야 이게? 막 이게 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세모가 되는데 나는? 안 되네요. 아, 이게 뇌를 스트레칭해주는 그런 운동법. 네, 맞아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간단하다고요? 간단하다고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계속 뭐? 해보세요. 안 되네요. 된다고? 어렵네요.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네. 네, 이거를 바로 양손 방향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른손을 움직이면 좌뇌를 자극하고 또 이제 왼손을 움직이면은 이제 우뇌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동시에 하면은 이 좌뇌와 우뇌가 정보를 교류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네. 또 이제 특히 공간 감각 능력이 향상돼서 공간을 인지하는 두정역 그리고 이제 양손에 대한 다른 방향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한쪽씩만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양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잘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빨리 하다가 이렇게 아까 윤이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줌마 스타일. 네, 정말 이렇게 뇌가 안 돌아간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저도 계속 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도 돼요. 약간 안 될 때 있거든 이게. 잠시만요. 하고 갈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휴가 후유증을 좀 도움이 되는 과일이나 채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사실 스트레스 받고 이게 후유증 있을 때는 먹는 걸 푸는 게 좋은데 근데 꼭 채소로 먹어야 돼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몸이 힘들다 하시면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고칼로리나 아니면 고지방 치킨, 피자, 햄버거 그런 음식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호르몬과 효소를 조절하는 이 생체 시기가 불균형해져서 수명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수명의 장애가 어떻게? 수명의 장애가 온다니요. 수면 장애요. 잘 된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 멘트 안 되면 바로 이거 한 번씩. 네. 아니, 아까 말해 저도 사실
사실 치킨 이런 거 막 당기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고칼로리, 고지방을 네. 먹으면 호르몬 변화까지 온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요. 또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을 네. 먹는 게 좋은데 이 브로콜리가 좋다고 해요. 아, 브로콜리 근데 그렇게 네. 맛있진 않잖아요. 아, 그런데 또 자꾸 먹다 보면 괜찮아요. 아, 네, 이 브로콜리에 비타민 A가 있어서요. 네.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비타민 B가 피로 회복에 좋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비타민 B를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주로 도정하지 않은 곡류나 또 달걀, 견과류, 녹황색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견과류, 달걀 좋다. 네. 네. 이런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게 마늘인데 네. 마늘이 또 이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마늘도. 네. 마늘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네. 생강차도. 아니, 마늘 얘기하는데 왜 생강이 생각나요? 마늘하면 아, 생강이 생각나요. 마늘하면 솔직히 말하면 양파가 생각나거나 뭐 고추장이 생각나거나 아니, 뭐 상추쌈이 생각나요. 생강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유를 들어보자. 왜 생각났는지. 약간 맵잖아. 너무 갖다 댄다. 아, 그렇게 하면 고추도 생각나고. 아, 생각날 수 있어. 나도 이거 비슷하잖아. 뭔가요?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비슷한 걸로. 비슷해. 비슷한 걸로. 화면신 거예요, 지금. 네. 아니요? 제가 언제 화면 냈죠?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하다. 마늘과 생각은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강차가 네. 정말 좋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스낵 좀 맵고 쓰고 하니까 레몬을 좀 첨가하면은 네.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최고겠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몸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휴가 후유증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들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8월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설레죠. 하지만 일상이 있기에 휴가가 더 달콤한 법입니다.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도 멋진 인생을 사는 첫 걸음이겠죠. 저희는 다음 주도 재밌고 유익한 스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 생활 토크쇼 캐스터! 고맙습니다. 'Cause baby, it's a